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새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덩달아서 프로 골퍼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USGTF, 티칭 프로를 도전을 해보고 싶다. KPGA 프로 테스트, 세미 프로를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마음 한켠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주변에서는 그거를 뭐해로 해? 어? 네가 그거를 해서 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은 저는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0%는 없어요. 100%도 없고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확률이 낮은 분들이 있고 높은 분들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목표, 예를 들어서 USGTF면 GTF,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USGTF에 될, USGTF 테스트에 통과될 실력이 모자라면 그 퍼센테이지, 내가 들어갈, 통과를 할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자,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정말 부유했습니다. 근데 몰락했어요.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부자가 잘 돼도 3대는 간다던데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쥐 나오는 집에서도 살아봤고, 온갖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도 살아봤고, 16평 빌라에서 4인 가족도 살아봤습니다. 굉장히 운동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힘든 고비고비마다 정말 감사하게 제 주변에 은인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을 할수 있었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초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는데, 제가 슬럼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운동을 할수 없는 그런 가정, 네, 상황도 있었고, 더 이상, 네, 골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큰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세미프로 테스트를 떨어질 거라고는 정말 단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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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다시 시합을 나갔거든요. 작년부터 다시 시합을 나갔는데, 제가 몇년 동안 프로 테스트를 떨어졌냐면 16년을 떨어졌습니다. 정예원 테스트도 아니에요. 투어 프로 테스트도 아니고, 세미 프로 테스트를 16년을 떨어졌습니다. 참, 이것도 참 대단하죠. 자, 16년이 걸렸어요, 저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0%는 없다. 다만, 확률이 낮고 높고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생각으로 항상 경기에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다시금 시합에 나오게 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너 레슨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하러 시합을 나가냐? 어? 시합 나가면은 경비도 많이 쓰고, 네가 시간도 많이 뺏기고, 네가 생각이 있냐? 그걸 뭐하러 하냐? 철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땐,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확률,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만약에 내가 그 시절에 회상을 하면서, 내가 그 시절을 회상을 하며,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도전을 해볼 걸, 내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자, 만약에 내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더 해봐야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시합을 나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다시금 시합을 나갔고, 작년에 프로테스트와 세미프로와 정회원 투어프로는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뭐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든지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고, 만약에 내가 프로가 될, 티칭 프로가 될 그런 확률이 낮다면 저희는 그 확률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쇼게임이 부족하다. 쇼게임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롱게임이 부족하다? 그럼 롱게임을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부족한 단점들을 보완을 하면서 나의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골프 조진영 TV를 시청을 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여기서 USGTF 프로님도 나오시고, 여기서 KPGA 세미 프로님도 나오시고, 여기서 KPGA 정혜연 프로님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프로님들이 나오실 수 있게끔 많이 고민을 하고 더 좋은 영상들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무조건 도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0%는 없습니다. 그 확률을 저희는 높여가시면 되시고, 꼭 내가 젊은 날에,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날에 큰 꿈을 꿔서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지만 제가 점점 성장하고 있듯이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골프 인생의 어떠한 터닝 포인트로 계속 성장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새 좀 프로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시고 많이 문의를 하셔서 갑작스럽게 좀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찍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였습니다. 화이팅!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골프는. 누구든지요.